경희대학교 문국구 작가는 시대적 과제에 발맞추어 영남권 최초의 4년제 학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한층 발전된 교육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수한 교수진, 풍부한 실습 자원, 다양한 학제 간의 연계를 통해 한층 발전되고 성숙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로서의 역할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무한한 경쟁력과 잠재력을 가진 여러분에게 한층 발전된 교육 패러다임을 가지고 최고의 교육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응급구조학과는 1학년과 2학년까지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양리학,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등 인체의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기초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3학년과 4학년부터는 전문 심장소생술, 특수상황 전문 응급처치학, 임상실습, 소방실습 등 이론과 실무에 적합한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현장학습 및 시뮬레이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응급구조학과는 졸업 후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소방공무원 9급 분야 응급구조학과 특채, 제한경쟁공채에 응시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현장에서 응급구조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송단, 의료기업체 등 다양한 산업체에서 졸업생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응급구조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생명을 존중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새로운 미래의 꿈을 펼치는 전문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응급구조학과를 17년 2월에 졸업하여 17년 12월부터 해양경찰에 입사하게 된 순경 이현지라고 합니다. 해양경찰은 바다의 경찰, 군인, 소방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저는 많은 임무 중 소방 안의 9급 분야 특채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으로 9급 특채 선발이 되면 항공대, 구조대, 대형 함정에서 근무를 하게 되며 본인의 역량과 희망에 따라서는 파출소, 경찰서의 수사계, 과학수사계, 외사계 등 많은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형 함정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의 가장 큰 장점은 순환 근무라는 점입니다. 아마 저는 내년에 항공대나 구조대로 발령이 날 것입니다. 다양한 부서를 오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 다양한 업무, 특화된 업무, 자신을 더 다양하게 발전시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한 분야를 특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역량 강화를 위해 수시로 교육을 받고 있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늘을 나는 것을 동경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 경희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면접에서 옆자리의 친구가 말하기를 본인은 하늘을 나는 응급구조사가 되고 싶다고 당당히 말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곧 제 꿈이 되었고 멋지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 OT 때 해양경찰 응급구조사 선생님께서 설명회를 하셨는데 높은 연봉과 근무의 특수성을 듣고는 해양경찰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닥터 일기로 하늘을 날면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낭만적인 응급구조사가 되어야겠다 생각했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경희대학교 교수님들의 추천으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나와보면 배운 지식을 연결하고 응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실 겁니다. 내 손에 환자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상황들이 오고 저는 그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게끔 배워왔습니다. 응급환자 시뮬레이션을 통한 응급환자 처치를 하는 수업이나 원인과 과정 결과,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힘을 길러주신 경희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님 여러분 덕분에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입학한다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현실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반인들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기다릴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헬기로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며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OT 때 뵙겠습니다. 충성! 일단 사람들을 돕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하고 싶었고 학과 특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직업이 129 구급대인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구급대 업무를 하면 학과에서 배웠던 지식과 술기를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경일대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좋은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저희는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한 전문적인 과목들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해부학, 양리학 등과 같은 기초의학을 배우고 다양한 실습 수업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서 사용하는 술기들을 수업 중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만의 장점은 타 학교에 비해서 해외 탐방의 기회가 많은 것입니다. 특히 해외 테마 여행 프로그램은 학교의 지원금으로 경비에 대한 부담이 적고 장소 선정부터 여행 계획까지 자유롭게 전공과 관련된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저희 학과는 학생들과 교수님들 간의 유대가 돈독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멘토멘티 제도나 학술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등 각종 행사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전 학년이 함께 해나가면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의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될 여러분,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내년에 만나요.